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릿지 인터페이스 항해기기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선박에 설치된 기기들은 두 대씩 설치된 경우가 많아요. 한 대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한 대가 멀쩡하면 배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이 기기는 스티어링 조타 기기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항해사, 선장님, 파일럿의 오도를 받아 타수가 조타를 합니다. 헤딩 값을 읽을 수 있는 리피터가 여러 군데 있어요. 타를 조타하면 러더 지시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더는 port 5, starboard 5 등 디그리로 오더를 하거나 000, 360도로 오더를 하기도 합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항해기기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액티스만 보더라도 레이더 정보, GPS 정보, AIS 정보 등을 전부 받아서 보여주고 있어요. 액티스에 표시되는 위치는 GPS로부터 받습니다. GPS도 두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GPS에서 계산되는 항해 마일이 중요한데 입출항 시 항해가 시작되는 지점, 항해가 끝나는 지점 마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기름 사용량 계산 목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도플러 로그에서 오는 마일수도 중요합니다. 콜레그에서 규정하는 항해 등을 켜고 끌 수 있는 판넬입니다. 그 외에도 앵커링 시 홀수 제한선일 때 검역 등의 시그널 라이트를 켜고 끌 수 있는 판넬입니다. VHF입니다. 모델별로 사용법이 상이하니 승선하시고 사용법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채널을 변경하는 법, 채널을 듀얼 워치로 설정하는 법, 텔레폰 사용법, DSC 메시지, 테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법. 만약 레코드를 리핏하는 기능이 있으면 그 정도까지가 될 것 같아요. 레이더는 항해사에게 눈이 되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기입니다. 시야가 좋지 않아도 보통 레이더로 물표를 탐지할 수 있으니 중요합니다. 레이더가 자동으로 플로팅하여 벡터 값을 계산해 보여주기에 선박이 지금 속도와 헤딩으로 가게 되면 어느 위치까지 도달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벡터 길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그네틱 컴파스, 휘슬 컨트롤러, 윈도우 와이퍼 컨트롤러, 본선은 버튼식입니다. 배마다 다르지만 지난 배는 스위치식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와이퍼를 구획마다 켜고 끌 수 있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AIS 모니터, 선내 전화기, 액티스에서 받아오는 커닝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에서는 다음 웨이포인트의 정보, 현재 위치, 헤딩, 스피드 등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요. 애니마미터, 즉 풍속계에서 받아온 정보와 본선 헤딩과 스피드를 자동으로 계산해 트루 윈드의 풍향 풍속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우 스러스터 컨트롤러입니다. 보통은 바우 컨트롤러 자체에 전원을 킨 후 팬과 하이드로 펌프를 켜줘요. 바우를 실제로 켜서 작동할 때는 스피드가 5노트 미만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또는 런을 눌러주고 있어요. 그럼 바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바우 지시 오더는 Half to starboard, half to port, full to port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럼 그에 맞게 바우를 작동합니다. 기적을 올릴 수 있는 버튼입니다. 본선 비엔와스입니다. 비엔와스는 모션 센서를 장착하고 있는 배도 있지만 저희 배는 수동입니다. 12분마다 액션을 취해줘야 하고 12분이 넘는 동안 액션이 없으면 브릿지에 알람이 오고 알람이 잡히지 않으면 선장님 방, 항해사들의 각 방에 알람이 갑니다. 리셋하는 법은 비엔와스 자체에 있는 알람 어크널레지 버튼을 누르거나 레이더 커서를 움직이거나 콘솔에 위치한 알람 어크널레지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모션 센서가 있는 배는 아직 경험이 없지만 현관문 들어가면 센서 등이 켜지는 원리처럼 센서가 모션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리셋하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텔레그래프. 최신 건조 선박들은 스크린을 설치하고 있는 텔레그래프를 이용하실 것 같아요. 사용법은 단순합니다. 그냥 레버를 원하는 RPM에 맞춰 놓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해요. 이 레버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걸리는 감이 별로 없어서 원하는 포지션에 놓기가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선장님과 파일럿의 오도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스탑에서 The slowed, slowed, halfed, fluid. The slowest done, slowest done, halfest done, fluest done. RPM도 여러 곳에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조선을 하는 동안 어디서든 RPM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토파일럿입니다. 눌러서 돌리면 러더를 오토로 조절하여 알아서 지시한 헤딩 값에 정침합니다. 리모트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파워 텔레폰입니다. 이멀전시 상황에서 사용하는 텔레폰인데 사용법이 꼭 옛날 전화기 같아요. 기관부 알람 시스템 PA라고 부르는 Public Address System은 선내에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입출항 시 스탠바이에 사용합니다. 제가 승선하고 있는 배는 윙브릿지가 전폐형이라서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있어요. 날씨가 좋지 않아 타기 펌프를 두 대 사용하면서 가고 있어요. 버튼을 눌러 타기를 끄는 타입입니다. 스위치형도 있으니 배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우 펌프는 이머전시 스티어링 시 사용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더 자세한 사용법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